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기꾼과 그리고 위대한 기업가는 그야말로 한끗 차이입니다. 한끗 차이. 시장은 HIB 그룹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제가 순 사기꾼이다. 자, 이렇게 볼만한 상황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뭐 조사도 좀 받았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좀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성공을 하면은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패를 하죠. 그럼 아, 제가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저랬구나. 저 사기꾼 새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희대 사기꾼으로 계속 몰아가다가 위대한 기업가로 시각이 갑자기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거의 평행 이론이다. 지금 점점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진영 회장은 이거 성공하면은 그냥 기업가 아닙니다. 그냥 기업가. 왜냐면은 리보 캄렐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없던 최초의 항암신약 회사, 그것도 가남이죠. 키트루다도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정말 전 세계에서 몇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지금 가난 부분에 진입을 해서 항암신약 FDA 승인을 받아내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 되죠. 되면은 위대한 기업가로 바로 그냥 떡상을 하면, 떡상을 하게 되죠. 그럼 진영 회장은 아, 성공 DNA를 가진 사람이 맞았구나, 결국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이 그런 식으로 지금 주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에코프로가 잘 되니까 에코프로빔, 그리고 에코프로 일렉트릭 뭐 등등해서 에코프로자만 붙었다고 하면은 아주 엄청난 이 고평가를 받고 있죠. HIB 그룹 전체적으로 떡상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봤을 때 한번 보시면, 자, 테슬라가 15년입니다. 근데 HIB보다 훨씬 더 하죠, 이거. HIB 장이 흑자냈죠. 15년 동안 흑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대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렸죠. 희대 사기꾼으로 몰. 이게 2018년도 9월 달 소식인데, 요게 2019년도까지 갔죠. 2019년도까지 희대 사기꾼이다. 15년 동안 흑자도 없었는데 잘될 거다. 잘될 거다. 결국은 전기차 시대가 온다. 우리는 할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2018년 된다고 했는데 안 됐고, 17년도에 이제 흑자 난다 했는데 안 됐고, 18 흑자 난다 안 됐고, 19 흑자 난다 안 됐죠. 그러다가 19년도 말인가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슬슬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희대의 사기꾼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미국 타임지 선정 올해 인물로 2021년도에 바뀌었죠.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성공을 했죠. 엄청나게 뭐 사채 쓰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유상증자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서 15년 동안 계속해서 믿고 투자를 했더니 계속 적자를 봤죠.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2017년도 연말까지 해서 자율주행차가 미국을 누비게 했다. 이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2017년도에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미국을 누빕니까? 그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사이고 희대사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돈을 계속 끌어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때 애플 공동 창업자가 이제는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믿는다 그랬죠. 자,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희대상이고 희대상이고, 15년 동안 적자를 계속 보면서 내년에는 될 거야, 내년엔 될 거야, 내년엔 될 거야 했는데 안 됐죠. 그런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결국은 해내면서 올해의 인물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죠, 이 사람.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자기 주식 장기 투자에서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자기 주식 테슬라 장기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장기 투자해서 밀어붙여서 끝까지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세계 1위 부자까지 왔죠. 자 이제 지금 HLB가 정말 HLB 참 애증의 HLB죠. 자 그런데 결국은 진양호 회장이 보면은 약간 비슷하죠. 일론 머스크가 비슷합니다. 뭐 될 거다 될 건데 지금 계속 거짓말이었죠.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안 되고 하다가 드디어 됐죠. 이제 지금 됐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아주 양호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FDA 쪽에서도 지금 별다른 뭐 태클 없이 중간 리뷰 했는데 무이슈죠. 무이슈. 무이슈라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별다른 이슈 없이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FDA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5개월 남았죠. 5개월.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어요. 6개월.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이런 상황에 지금까지 중간 리뷰 무이슈로 가고 있다. 자 FDA 승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이 상황들로 봤을 때 야 그래도 중국 이야기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안 될 거야. 함넬리즈마브 중국 이야기잖아. 미중 관계가 안 좋아. 뭐 이런 지금 이 분위기였지만 역사적인 주품질 오명 벗었다. 기가 막히게 또 이런 이 상황이 11월 4일 날 중국 제약상암제 미국 FDA에서 첫 승인을 또 받아냅니다. 이 공매도 금지일에 맞춰서 중국의 제약사가 HLB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 시점에 맞춰서 첫 승인이 되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다. 4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소식을 낸 겁니다. HLB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HLB 내용 하나도 없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면 리보캄넬은 성공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HLB만 좋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공매도들이 주가를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매 이중대 시장 조성자가 13만 주 이상 공매를 치면서 깜짝 놀라겠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희대 사기꾼 같은 이런 시장 조성자가 나타났지만 걔들이 한 일은 뭐냐? 외국인들 지금 환매수하는 부분을 아주 싸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 조사해줘 잡아서. 이런 거는 잡아서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의도로 시장 조성자라는 게 시장을 조성하라고 했더니 공매를 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시장 조성자는 이런 주가를 좌지우지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중간중간에 놔둬줘야죠. 이런 건데 지까지께 왜 여기 오냐 이겁니다. 지금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 가까이 되는데 시장 조성자인 내가 이렇게 깔아놓지 않으면 이거 지금 뭐 거래되겠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370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끼어가지고 16만 주 거래시키면서 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상당히 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HLB 관련주들, HLB 이노베이션, HLB 리보캄넬, 그 다음에 차세대죠. 차세대 키르카티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 3명과 바이오스텝 글로벌 뭐 등등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HLB가 그러니까 진영 회장이 성공을 하면은 이제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뭐 어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거 간암 치료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슨 또 위대한 기업가식이나 뭐 그러고 그런 게 아니죠. 간암 부분은 지금 웬만해서 머크도 못 들어줘.
뭐 크도 못 들어오는 부분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 수 있겠죠. 2차전지 뭐 이런 거 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2차전지 하고 진입장벽을 논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HB그룹 전반적으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은 하면 진짜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역전하고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잘 나가니까 지금 뭐 우주에 가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많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전부 다 재평가가 아주 강력하게 되었죠.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HB그룹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리버캄넬 FD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은 성공한 기업가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가 움직이는 기업 이렇게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